시간에는 열대어 물고기 잡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5cm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하시고요. 사각으로 한번 접습니다. 무늬가 되는 방향에 사각으로 한번 접으시고요. 펼쳐서 반대쪽도 사각으로 접습니다. 사각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뒤집으셔서 반대 색깔을 삼각으로 접기선을 내어주세요. 내어주신 다음에 다시 반대쪽도 삼각으로 접기선을 내어주시고 무늬가 있는 방면으로 접기선대로 접으시면 사각주머니 접기가 됩니다. 사각주머니에서 시작할게요. 주머니가 되었으면 밑에 터진 쪽이 뾰족해지도록 중심을 향해서 마주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중심을 향해서 마주 접어주세요. 위에 면을 삼각을 접기선을 내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눌러 접어줍니다. 반대로 돌려서 반대쪽도 중심을 향해서 양쪽을 마주 아이스크림 접게 해줍니다. 위에 삼각을 밑으로 젖혀 내려서 접기선을 내어주세요. 내어주신 다음에 세 면을 펼쳐서 위에 한 장만 젖혀서 펼쳐서 눌러 접어주세요. 하신 다음에 위에 내려주세요. 양쪽을 내려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이 꼭지점이 한 장만 위에 꼭지점하고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으신 다음에 밑에 있는 중심선에 만나게끔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 펼쳐서 반대쪽도 밑에 있는 중심선하고 요 선하고 만나게끔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접어주시고 양쪽을 모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뾰족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넘겨주신 다음에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괜히 얼룩무늬로 했니? 안 보이네, 잘. 이렇게 해서 중심선하고 요 면이 만나게끔 비스듬하게 접어주시고요. 펼쳐서 반대쪽도 중심에 있는 선하고 요 접은 선하고 만나게끔 접기선을 내어주신 다음에 양쪽을 접어서 모아주세요. 모아서 한쪽으로 젖혀주세요. 젖혀주신 다음에 그대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앞에 막혀있는 쪽이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반을 접습니다. 마주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을 향해서 마주 접어줍니다. 막혀있는 쪽이 반을 접어주시고요. 중앙에 있는 면을 들어 올려서 펼쳐줍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위로 반을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중앙에 있는 부분을 펼치면서
주세요. 열대 모양이 나오고 있죠? 끝에 뾰족한 부분을 살짝 꺾어서 안으로 접어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끝에 부분을 살짝 꺾어서 접기선을 펼쳐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표시해 주시면 예쁜 열대어가 완성입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